하나, 둘, 셋. 아, 너무 표정이 어둡습니다. 좀 웃으면서 손 좀 들어주세요. 시작. 이것도 동영상 아니야? 됐습니다. 예. 네, 맞아, 맞아, 맞아. 흘러, 흘러 가봅니다. 다 이런 식으로 갔겠죠. 철조망 통과해갖고. 아, 진짜 화날라 그러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야, 여기는 나 다시 안 올래. 굉장히 귀찮다, 여기. 뭐, 나무가 폭풍 없고, 그지? 재미없는 싱글길. 근데, 아,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러니까, 아, 좋은 경험이지. 지도상에 하나 그려놔야지. 아, 여기도 가봤는데. 이건 너 바위 탁 넘어와봐. 사진 찍어 줄게. 죽어야죠. 폭풍 내야지. 안 그러면 모터 다 긁어. 야, 길 험하다. 어, 냄새 되게 좋다. 불안해. 그래도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셨어.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코스는 배바 투어입니다. 배바 투어. 맞죠. 네, 안 쉬고 그냥 바로 갈게요. 아, 저기 클라이머 우리 같이 말로 피했어. 친구들끼리 친구로 지내자. 이 완전 옛날 시골 마을 같지 않냐? 그러니까 재밌다니까 이거는. 자, 먼저 가십시오. 여기 있어. 자, 이번에는 성모 마리아 만나러 가겠습니다. 성모 투어코스. 여기 천보산은 조금 고민해 볼게요. 여기 힘들 것 같아. 올라가시면
양프로가 달라졌어요. 그 오늘 12월 이제 중순을 치닫고 있는데 날이 거의 봄날 같습니다. 푹 해갖고 좋습니다. 봄날 맛을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여기 길 되게 예쁩니다. 불암산 자락에 있는 수도원 밭인데 가끔 한번 오면 좋아요. 유정의 미래가 어떻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별난팀이 아, 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 큰 사고 없이 무사히 1년을 다 마쳤고 또 내년 1년이 또 안전하게 재미있게 같이 타자는 의미로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8번 건배사가 있어요. 건배사. 건 하면 건강하게. 배, 배를 하면 사, 사랑하자. 자, 건. 건강하게. 배. 배를 하면 사. 사랑하자. 고맙습니다. 건배. 오늘 저기 처음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얼굴을 처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존 아는 사람들도 다 갖고 저를 포함해서 인사를 한마디씩 할게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작년 한 해, 올해 한 해 퇴사를 했고 내년까지 또 연구를 한 바람에 복제를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거금 10만 원을 투자하신 박수. 이번에 좀 내년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희 홍정동에서 출연하고 있는 테이제라고 합니다. 예? 무슨 식당? 새마을 식당 나오고 새마을 아~ 아, 고깃집 새마을 17년 됩니다. 아유 플라이머라고 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아 앉으면 돼. 18년생 쌈바리라고 합니다.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네. 잘 타고
너무 멀리 쫓아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장 팀입니다. 아이는 비밀이죠. 아이는 예술 하나예요. 저 62년생입니다. 패션을 접었습니다. 후회점, 후회점. 네, 저는 블랙스완이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훈이라고 합니다. 16년생이고, 엔지니어입니다. 싱글, 재미있게 요즘에 타고 있습니다. 싱글 많이 도전해주세요. 같이 타기를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75년생 열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박현길이고요. 요즘 한동안 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시간 내에 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박수!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별랜팀에 가신 그 어려운 일을 다 도맡아하는 주인공이 저기 앉아있는데 유튜브 영상 찍으랴, 유튜브 올리고 홍보하고 또 신입 우리 회원들 들어오면 다 교육하고 안내하고 모든 일들을 맡아준 우리 유은상, 유PD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잠깐 있습니다. 이 MTV 싱글 라이딩에 정말 우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격 면에서나 실력 면에서 최고인데 별랜TV 싱글 갔다가 꾸준히 싱글방으로 같이 미팅 해주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배짱바리님이 없으면 별랜TV가 없었어요. 다시 박수 한번. 사람도 많아요. 정말 진심으로. 자, 짬바리님이 건배사 한번 하지? 예? 네? 건배사. 자, 내년에도 건강하게. 건강하게. 배려하며. 배려하며. 또 사랑하며. 사랑하며. 화이팅! 화이팅! 아, 진짜 고마워, 짬바리님. 겨울비 맞으면 겨울비 맞으면서 마포 MTV 연습장 그래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중국집을 시켰는데 한참 왔는데 비 오는데 짬뽕 먹었잖아. 덜덜덜 떨면서 옷 다 젖으면서 별랜TV 1년 돌아보면 네, 지금까지 많은 공회를 했지만 별래처럼 이렇게 유행 있고 괜찮은 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진심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5초에 거기 초짜로 완전 마이크 초짜지만 조인해가지고 느낀 바가 자, 모든 분들이 다 젠틀맨이다, 양반이다. 정말 다 성격도 좋으시고 저 같은 초짜 이렇게 끼워도 잘 도와주시고 참을성도 있으시고 그래서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별랜TV에서 좋은 시간 갖고 많은 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내년에 진짜 황망상 많이 추천해서 나는 그거 하고 싶고 그래 별랜TV를 다시 그런 데서 좀 자전거계에 더 알리자.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너무 즐거웠어요. 처음에 제가 올해 2월 달부터 되게 열심히 나왔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스스로 뭐 실력이 촘촘해졌다고 생각을 그래서 막 굳이 뭐 목숨 걸고 안 타고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손이 막 우글거리잖아요. 홍일점 역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열심히 타겠습니다. 네, 내년도 부탁드립니다. 누가 열심히 하던지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로 좀 호흡 맞추고 한 3인 4인이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0명씩 산 타는 거는 약간 무리가 가요. 왜냐면 등산객들한테 피해도 주고 모두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별랜TV 싱글이나 인도나 다 여러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다른 건 뭐냐면 다른 동호회하고 다른 동호회 일주일에 한 번만 거기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은 요일에 두 개씩 거기 오잖아요. 토요일에 인도 하나 싱글 하나 일요일도 막 싱글봉 오다 그러는데 되게 자유로운 벌레 엠티비로 생각하고 똑같은 기조로 갈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봉에 갈 때 인원수가 되게 작을 때가 많아요. 두 명, 세 명도 못 갈 때가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런 기준을 유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다가 야, 내가 실력이 안 돼서 갈까 말까 이런 망설임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붙으면 돼요.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 초보 때 그냥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 짬바리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티켓을 길을 쓰고 안, 나고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늘고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타시는 분들 우리 불주명 형님도 굉장히 잘 타시고 짬바리님 잘 타시고 그러니까 서로 배우고 풀어주면서 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건배사는 우리가 제가 뭉쳐야 되면 산다 하고 혼자 저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차 채우십시오. 나이스. 자, 우리가 산에서는 더 드릴까요? 자, 어, 예. 다 따랐나요? 예. 자, 우리가 산에서는 뭉쳐야 산다. 부산과 예, 건배.